탤런트 박정하 남편 전상우 프로 골퍼 집안 주얼리 출신 연기자 박정하가 5월에 신부가 탤런트 박정하 남편 전상우 프로 골퍼 집안 주얼리 출신 연기자 박정하가 5월에 신부가 되는 설레는 소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정하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두 살 연하 프로골퍼 전상우와 웨딩마치를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1년 넘은 열애 뒤에 이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혼식은 언론 등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박정하는 본식 직전 미디어를 상대로 짧게 결혼 소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박정하는 환한 미소 속에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며 잘 살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정하는 결혼 준비 및 이날 결혼식에 대해 하나하나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정하는 신랑으로부터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에는 손편지로 받았다라며 기분 좋게 그렇게 프로포즈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박정하는 2세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2세 계획은 내년으로 잡고 있다라면서도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라며 쑥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박정하는 지난 2001년 주얼리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연기 활동도 하며 빼어난 미모와 실력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박정하는 2010년 주얼리를 졸업한 후에는 배우의 길을 걷는 데 전념 중이었습니다. 박정하의 남편이 될 전상우는 2004년 KPGA에 입회했습니다. 한편 경남 출신 전상우의 재산 및 집안 현황, 아버지 직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며 골프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상우가 지난 10년간 획득한 상금은 1억 1,38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나이 1981년 02월 24일 경상북도 영천 신체 168cm 49kg 비형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선정여자중학교 가련초등학교 소속 젤리 피쉬 엔터테인먼트 데뷔 2001년 주얼리 1집 앨범 디스커버리 가족 배우자 전상우